바다는 이 여름도 쉬지 않고 곳간을 열어줍니다. 백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빨해야 돼. 바다 곳간에서는 제철 맞은 멸치가 쏟아집니다. 내리 산이 많아, 산이. 아, 보물이지. 이거 한 1년 이것도 하나 보고 산대. 부지런한 어부들에게는 풍성함을 선물합니다. 와의 보물. 완전 뽀배죠, 뽀배. 이게 우리는 전복이라 안 하고 한계라고 그래요. 이번 여정은 여름 섬마을을 뜨겁게 달구는 바다 곳간 이야기입니다. 진도에서 북서쪽으로 21km쯤 떨어진 곳에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가사군도. 그곳에 작은 섬 장도가 있습니다. 길게 생긴 섬 모양을 따 긴 섬 장도라 불립니다. 장도가 참 이 섬이 명물이에요, 명물. 옛날에는 발꾸락섬이라 하고 옛날에는 소타락섬이라 했어, 사람들이. 그리고 옛날에는 다 여기서 사람이 살았어요. 발가락섬이라 불리는 양덕도, 손가락섬이라 불리는 주지도 풍경도 한눈에 들어옵니다. 멸치잡이가 시작되면 고요했던 장도 앞바다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. 여기가 멸치가 엄청 많이 나지? 왜요? 여기가? 네. 아, 여기가 왜 많이 나냐고? 아, 여기가 지금 오염이 안 되고. 어? 여기 앞에가 뻔히 좋아, 뻔히. 모든 고기가 다 맛있고. 멸치 잡는 그물은 물살에 휩쓸려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낭장망. 속전속결로 움직여야 합니다. 멸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빨해야 돼. 섬 전체가 매달리는 멸치 잡이는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. 장도 멸치는 빛깔 좋고 크기가 적당해 인기가 그만입니다. 물때 따라 틀려. 그러고 저 6월 초에는 장도 들고 7월에는 좀 큰 거 들고. 멸치 양도 많지 않은데 회방꾼 해파리까지 보입니다. 오늘 갑자기 해파리가 많이 생겨버려. 지금 한 몇 년 없더니 올해 해파리가 이렇게 많네.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섬으로 돌아갑니다. 섬으로 실어 올린 멸치는 재빨리 끓는 물에 데칩니다.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. 소금을 잘 쳐야 되고 크기별로 가져오면 빨리 삶아야 되고. 왜요? 이거 배가 다 터져버려. 삶은 멸치는 뽀얀 자태 뽐내며 세 번째 칸칸이 물을 뺀 다음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아유, 오늘 많이 잡혔냐 멸치? 예, 많이 잡았습니다. 뭔 멸이야? 좋은 멸이요. 좋은 멸이야? 장도에는 다섯 가구 사는데 다섯 가구 전 주민 다가 멸치잡이를 한다고. 다 가까운가요? 네, 다섯 가구 다. 왜요? 네? 여기 멸치 많이 잡는. 아니, 왜냐면 여기는 그 주 목적이 멸치요. 멸치잡이 안 하고 살 이유가 없지. 여기 아무 나눈 곳이 없는데.
객지 나간 자식들을 고향으로 다시 부른 건 멸치였습니다.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맞죠.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는 아파가지고는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 내려온 거죠. 떡처리 하대. 장도 다섯 가구가 1년 내내 매달리는 멸치. 섬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. 보물이겠어요. 아, 보물이지. 이거 한 1년 이것도 하나 보고 산대. 은빛으로 물든 섬입니다. 아이고, 죽방 멸치다 이것이. 아로. 죽방 멸치. 야, 더 먹어라, 더 먹어라. 장도 사람들에게 멸치는 평생 친구입니다. 금멸치요, 금멸치. 보배 섬이에요. 보배 옛날부터 한 30년, 4, 50년 전부터 이 섬에서는 이 동네는 궁하지 않고 살았어. 이 어장을 안 했을 때도. 맛있나? 맛있지. 먹어봐. 생각보다 맛있대요. 그 섬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자기랑 자기네도 한번 살아 싶다 하고 이 어장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네도 한다 사람이 엄청 많고 우리도 나 여기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았어도 이 섬 자체에서 이 섬이 싫다는 소리 생각 한 번도 안 했어. 장도의 바다 곳간은 은빛 멸치대가 한가득입니다.